이 시간은 옥하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요한복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에는 우리 대부분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카메라 없는 사람이 참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지금은 다 이런저런 카메라를 자기 기호에 맞게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찍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젠가 눈부신 백설을 가득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설악산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그 신비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을 압도하는 그 자연 풍경 카메라에 담아서 나중에 현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만족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뽑은 사진에 열의 아홉은 전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자연의 장엄함이 크면 클수록 사진으로 우리 눈앞에 표현된 그 자연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자연을 35mm짜리 조그마한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끔 느끼게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실망하면서 좌절하는 그 심정을 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앞에 놓고 느낍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광대합니다. 너무 장엄합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초라한 사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설명할까 생각하니 실망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욕구를 빌려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나 풍부한 문장을 동원해야 이 사랑을 마음에 와닿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치 대자연을 카메라에 담을 수 없어서 암담해하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저 마음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만일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능력과 내 어떤 달변으로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하는 저도 실망할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틀림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언어의 불완전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설교자의 모자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은혜를 믿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만인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입니다. Everybody's text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요. 글도 없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간 선교사가 애를 쓰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서 제일 처음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을 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제일 먼저 보내면 놀랍게도 그 자녀들은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도 40년 전 주일학교 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웁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외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별실에서 비디오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이 외우신 줄을 압니다.
한 사람도 안 틀리네요. 한 사람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다 외우세요 지금.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애송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설교자였던 헨리 무어 하우스가 시카고에 와서 무디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가 선택한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들고 나와서 설교했대요. 설교하고 설교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진동하면서 흘러내리는 큰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컵을 가지고 아무리 떠마셔도 끝이 없죠. 물은 계속 쏟아져 내려오죠. 이 요한복음 3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퍼도 끝이 없나 봐요. 그런 일주일 내 설교하고도 끝을 내지 못하죠. 3장 16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이 뭡니까? 너무 사랑하셨다.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셨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조금 표현을 고급화시켜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설명이 도무지 불가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감나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돌이 깔려있는 로마 감옥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개척하면서 정이 들 대로 들었던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가 참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하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좀 알게 하시고 깊이를 알게 하시고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셔서 나중에는 그 사랑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입니다. 이게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할 때 저는 그 답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입니까?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욥기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신 분,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분 이상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낮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들어가고 헬라인도 들어가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에 비해서 세상은 얼마나 낮고 깊은 데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저 높으신 하나님이 제 낮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또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봅니다. 16절 끝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것만큼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아주 깊은 무저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면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멸망이 뭡니까? 지옥이라고도 합니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형벌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란히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 멸망이라는 말, 형벌이라는 말, 이 세 마디를 딱 우리가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이 무엇인지 당장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멸망하면 없어진다고 하는 어떤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멸망 없어지는 거야. 싹 없어지는 거야.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썩으면 끝나듯이 다 없어지는 것이야. 그 정도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뭐. 살고 있는 오늘이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멸망하는 말을 참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그렇게 없어지는 단순한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멸망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멸망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멸망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멸망의 실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형벌받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입니다. 17절 보세요.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을 바꾸면 세상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그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도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다 같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심판에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옥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멸망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무서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깊이 되새겨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988년도 잠깐 신문에 한번 나왔던 기사입니다. 고래를 구출하는 작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남쪽 바다에 살던 고래 두 마리가 저 엘라스카로
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라스카에 보면은 많이 깊은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지만 바다가 속 육지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많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으로 들어갈 때는 좁은 해협을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산이 둘러싸인 넓은 바다가 나오죠. 이 고래라 두 놈이 그 물길을 따라서 만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마냥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엘라스카의 겨울이 그해 따라 빨리 찾아왔나 봐요. 갑자기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수심이 얕고 물이 적은 데가 먼저 얼지 않습니까? 고래가 들어왔던 길목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몇 미터짜리, 몇 미터 높이로 그냥 물이 꽝꽝 얼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래가 늦게야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래는 나중에 그 많이 얼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동태가 되어버리고 죽고 맙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에스키모인 몇 사람이 큰 나무 기둥을 가지고 와서 막 얼음을 깨서 가급적이면 고래가 나가도록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뭐 세 발의 피지요. 그게 뭐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테레비 기자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매스컴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살려야 된다 하고는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11톤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막 얼음을 깨는가 하면 헬리콥터로 5톤짜리 세멘트 덩이를 달고 와가지고는 위에서 꽝꽝 떨어뜨리면서 얼음을 깹니다. 또 그 당시 소련에서는 20톤짜리 쇠빙선을 보냈습니다. 얼음 깨는 배 쇠빙선을 보내가지고 얼음을 깨기 시작합니다. 3주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얼음을 깼는데 100km의 먼 길에 깡깡 얼어있는 얼음을 다 깨고는 두 마리 고래를 내보냈습니다. 그래 살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인간들은 정이 얼마나 많으냐. 고래 두 마리가 얼어 죽을 것을 염려하고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얼음을 깨느라고 3주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자기는 하나님의 멸망 앞에 직면해 있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을 아주 우습게 조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을 사는 애들이 굶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르죠.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이 쏟아져 나오는 판국에 굶는다는 걸 알아요? 굶어봤어요. 굶는 걸 알죠. 그런 애들에게 기근에 대한 공포와 처참함을 이야기하면 도무지 실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기근이 오면 하루 세 끼 먹지 않고 한 끼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다 그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참 자기 스스로 자초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다 같이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처해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은 사랑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무서운 형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그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소리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는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하느니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된대요.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들려서 달려있는 것처럼 인자도 높은 나무 위에 달려야 된대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예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큰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멸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려느냐. 독생자 주셨는데 나머지 안 따라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줬는데 세상에서도 사랑의 척도는 얼마나 많이 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많이 줍니까? 무엇이든지 내놓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낍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사랑을 봅니다. 넓고 긴 사랑을 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알지 못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안 믿어져 하고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저 장대 위에 달린 높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퉁퉁 부어 입에 거품을 물고 지금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와서 여보 당신 그렇게 죽어가지 말고 장대 노뱀을 보시오 했을 때 그 사람 노뱀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노뱀을 봅니까? 고개도 돌릴 수가 없는데 눈도 뜰 수 없는데 어떻게 노뱀을 봅니까? 그러나 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몸을 들고 억지로라도 고개를 돌리고 억지로라도 눈을 떠서 그 뱀을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 본다는 것은 전심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 기울여서 전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 쏟아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올려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올려다보십시오. 이 주님을 올려다보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 주님을 올려다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 가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올려다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만 열면 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보십시오. 그 주님 보시면, 그 주님 믿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형제자매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읽고 사랑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사랑은 마음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가 머리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머릿속에서 굴려가면서 하나님 내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도 마음은 냉랭한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이니까 반드시 그 사랑은 내 마음에 와닿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잘하시네. 자, 우리의 머리에 부어줬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줬다고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아휴, 좀.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부음바되었다. 여기 부음바되었다는 단어가 굉장한 단어입니다. 홍수처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막 홍수가 나가지고 온 천지가 범람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어줬으니 어찌 그 사랑이 체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 보니까 참 좋은 말 한마디가 있더라고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느끼는 놀라움보다 더 마력적인 놀라움은 없다. 그것은 마치 어깨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어깨에 와서 닿는 것처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 천국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대 이상 되시는 형제자매들 꽤 성공했다고 한때는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인생의 피곤은 여전히 우리에게 밀물처럼 몰려오는 것을 얼마나 우리 자주 느낍니까? 눈만 뜨면 새로운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 행복한 것 같고 뭔가 아무 염려가 없는 것 같은데도 마음은 무엇인가 짓눌려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아 키운 자식들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허무감을 느낍니다. 인생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남보기에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계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 옵니다. 고약한 집안에 시집간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게 시집 생활을 1년, 2년 하면서도 버티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대답하십시오.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날마다 체험하고 홍수가 밀려오듯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담고 살 수만 있다면 그 바윗돌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도 조그마한 조악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랑의 신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 그냥 들떠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허허하고 웃을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들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어요.